안녕하세요. 레옹입니다. 오늘은 덤프트럭을 하려고 합니다. 제3강의 덤프트럭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골판지, 우유 900ml죠. 두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터, 볼펜, 나무젓가락, 칼, 자, 가위, 펜치, 그리고 박스테이프, 그리고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A4 용지, 이건 잘랐거든요, 제가. 제 영상을 보면 자동차와 트럭에 참고하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유팩의 가로선이 19.6이거든요. 세로선은 19예요. 이거 이 크기를 그대로 A4 용지에 그려갖고 오린 거예요. 이렇게 이 크기대로 그려갖고 오렸어요. 그러고 여기에다가 그릴 거예요. 덤프트럭을 오늘은 이렇게 덤프트럭을 만들었거든요. 보시죠. 이렇게. 그죠? 오늘은 이것만 만들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가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본체만 만들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스케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크기로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갖고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도 따라 하려면, 이걸 크기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대로 그릴 거예요. 4.7, 2.3, 7cm. 전체가 7cm에서 3.6, 3.3, 1.4. 여긴 4cm. 이대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기본이 19.6이거든요. 우유팩의 크기가. 우유팩의 크기가 여기가 19.6이잖아요.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2cm가 접혀 들어갔죠. 여긴 2cm가 그러면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4.7이 접혔죠. 4.7. 그러면 여기가 4.7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크기가. 여기가 4.7이 7cm에서 4.7이 접힌다. 그러면 4.7이 더 나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크기를 7cm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7cm요. 7cm 두 군데를 하세요. 그래야지 반듯하게 나와요. 안 그러면 좀 삐딱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2.3이에요. 2.3. 2.3. 여기서 2cm하고 세 칸만 더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크게 러프 스케치 할 거예요. 대략적으로. 여기 2.3이죠. 여기 2.3 할 거예요. 세 칸, 2에서 세칸더 가는 거예요. 그러고, 돌려서,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금.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3.6을 할 거예요. 이 크기로 해갖고 이제 대충 그렸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야죠. 3.6 세 칸하고 3cm하고 여섯 칸 가는 거예요. 3.6 입꼭지점 그 다음에 2cm 2cm를 갈 거예요. 2cm 그러면 여기가 1.4가 나올 거예요. 1.4. 자, 여기는 4cm. 뭐, 그림에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만의
자기만의 스케치를 해갖고 아이디어를 해갖고 그냥 그려도 되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똑같이 그려갖고 만들면 돼요. 근데 이제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 정도 올리고 앞범퍼. 그 다음에 여기는 창문이 되겠죠. 창문. 아, 나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하고 싶어. 더 각이지게 하고 싶어. 그런 친구는 더 각이지게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각이지. 난 각이지게 하고 싶어.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각이지게 해도 됩니다. 이게 더 세련된 느낌이 날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 점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그대로 자기가 스케치한 대로 그대로 올려주는데요. 슥싹 슥싹 빨리 가죠. 영상이 너무 길어져갖고 1부와 2부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도 끼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대고 그대로 그릴 거예요.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영상을 올렸거든요. 자동차하고 트럭을 올렸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대로 본을 따서. 슥싹, 슥싹. 이걸 파란색 기준으로 잡으세요. 파란색. 기준점이 틀리면 안 되니까 약간씩 많이 오차가 납니다. 틀리면 이제 정확히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잘못 그리면 이렇게 살짝씩 오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건 어떻게 알았죠? 이게 앞쪽이죠. 이게 앞쪽이죠. 이건 앞쪽. 자요. 이 앞이란 글자가 안 보여야지 이게 앞쪽으로 나와요. 이게 앞쪽이 앞이죠. 이렇게 나와야지 이쪽이 앞이 되는 거예요. 이쪽이 앞이 됐죠? 자, 그립니다. 잘 맞춰갖고. 자, 이 선들은 다 자국을 내줄 거예요. 여기가 지붕이죠, 지붕. 이쪽이 지붕이에요, 이게. 지붕 끝점과 끝점을 이으세요. 자로 똑바로 이어주세요. 자, 앞범퍼. 이 부분도 안 잘릴 부분이에요. 앞범퍼, 이쪽도 앞범퍼. 그리고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게 엄지, 검지죠. 엄지는 이 볼펜의 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니까 이 넓이를 조절하는 거고, 이거는 기준점을 잡는 거죠. 엄지, 검지로 쓱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이죠. 이렇게 가면 안 돼. 기준점을 잡고 그냥 이 정도죠. 이 정도 슥슥 갑니다. 그럼 작업이 좀 빨라지겠죠. 자, 여기는 창문이죠. 여기 창문 여기를 자를 거거든요. 여기를 자를 건지 여기를 자를 건지 두 개를 정해왔고, 이쪽은 창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기선을, 이 꼭지점 있죠, 자르는 부분이에요. 자르는 부분. 꼭지점은 자르는 부분이에요. 이건 변이에요. 수학에서 변이라고 그러죠. 자, 뒤도 똑같이 적기선. 적기선은 접는 선이, 붙이는 부분이에요. 꼭지점은
꼭지점 부분 무조건 잘라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나와줘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부분을 4.7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게 4.7이죠, 4.7. 이게 2.3이고. 자, 얘가 이게 잘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이 부분을. 보이시죠? 이 부분을 자를 건데, 이 부분이 잘려져 갖고 여기를 막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4.7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가 4.7이 이렇게 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7이 되어야 돼요. 그냥 한번 잘라보고 할까요? 그게 더 쉬울 것 같긴 한데요. 그쵸? 여기도, 여기를 잘랐죠, 여기. 두꺼운데. 한번 잘라보죠. 우리가 자를 부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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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이죠? 여기 기역자. 여기 자를 거예요. 잘라보죠. 잘라보고 보여드릴게요. 그래야지 쉬울 것 같네요. 지금 그리라 그러면, 왜 그리지? 어리둥절할 것 같네요. 여러 번 칼질하고, 슥싹, 슥싹. 얘도 여러 번 칼질하고, 슥싹, 슥싹. 얘도 여러 번 칼질하고, 슥싹, 슥싹. 여러 번 칼질하고, 여러 번 하세요. 얘가 조금 약하네요. 슥싹, 슥싹. 자, 여기를 자를 거예요. 여기 잘. 여러 번 가위질하고, 슥싹, 슥싹. 자, 제가 이렇게 잡다가 힘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잡았죠? 여기는 두꺼워요, 종이가. 그래서, 손의 포즈가 달라졌죠? 아, 이렇게 푹 가요. 조심해야 돼. 이 종이가 약하네요. 이 종이가 되게 약해졌어요. 보기가 안 좋게 막 잘라지네. 얘를 먼저 자르고, 가위로 자르죠. 이게 깨끗이 잘라져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잘라졌어요. 우유팩이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그리고 조금 지저분하게 잘려졌네. 여기 봐봐. 지저분하게 잘려졌죠. 이러면 정리를 하세요. 칼로 하는 게 좋은데. 우유팩이 재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약해요. 되게 약하네. 그리고 덮을 부분이니까 덮여지니까 그 다음에 적기선 자르죠. 가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세요. 어린 친구들은 위험하니까 제가 칼로 자르면 그 친구들도 그대로 따라 하니까 안 되겠죠. 제가 이걸 이렇게 접을 건데 지금 적기선이 안 됐거든요. 칼통으로 다 자국 내줘야 돼요. 이 적기선은 내가 접고 싶어 하는 부분, 없어져야 할 부분, 그 외곽선을 이걸 칼통으로 자국을 내주는 거예요. 삐딱삐딱하면 안 돼요. 이 칼통이죠. 안 잘리는 부분이에요. 칼통. 이걸로 자국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려져요. 이렇게
접혀줘요. 깨끗하게. 에디도 칼등으로 싹, 싹 칼등으로, 여기도 칼등으로 쓱, 얘도 칼등으로 쓱, 얘도 칼등으로 쓱, 얘도 칼등으로 쓱. 얘도 칼등으로 쓱. 무조건 그려놓고 칼등으로 자국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잊어먹고 있죠. 자꾸 잊어먹죠. 이제 자르죠. 자르고 여기도 가위로 깊이 넣고 잘라주세요. 여기도 자르고 이게 자르기가 힘들었고 가위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여기 적기선은 적을수록 좋아요. 적기선이 많으면 안 좋다 그랬죠. 왜냐면 여기 창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에 창문이 있는데 적기선이 넓으면 여기도 잘라야 되고 여기도 잘라야 돼요, 창문이. 그래서 적기선이 적을수록 좋다고 했죠. 자,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기선 있죠, 여기에. 이 적기선하고 맞아 들어가요, 이게. 맞죠? 딱 맞죠? 자, 여기도 이렇게 딱 하면 딱 맞아요. 이 꼭지점하고 딱 맞아갖고, 여기 지저분한데 좀 이쁘게 잘라주죠.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도 이쁘게 좀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 형태 그대로 나오니까. 여기 이 꼭지점 있죠, 여기. 이 꼭지점. 여기죠, 꼭지점이. 이 꼭지점을 여기에 맞춰갖고 접어줄 거예요. 여기 딱 하고, 이쪽도 이 꼭지점. 샥, 꼭지점, 여기. 보이죠? 이 꼭지점. 그리고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갖고, 여기 이렇게 그려줬죠? 그려주면 적기선으로 접어주세요. 이런 거, 이런 빈 케이스 있죠? 이렇게 대고, 자국을 내주세요. 빈 우유팩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 구겨지네. 자, 이걸 접어주세요. 오, 안 접혀지죠? 이게 두꺼워요.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요, 지금. 그래서 안 접혀요. 이렇게 안 접을 때는 뭘 하냐면, 벤치 같은 걸로, 이런 벤치 있죠, 벤치. 이걸로 샥 접혀주면 접어져요. 그래서 필요해요, 이건. 됐죠? 사람이 도구 힘으로 빌려야죠. 안 되면. 저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붙일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형태가 딱 나왔죠.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자를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우선 잘라보죠. 원래 적기선을 자국을 내주고 다 잘라야 되는데, 이건 보여주면서 해야 되니까 하면서 하죠. 좀 힘들더라도. 안 그러면, 이걸 왜 그리고 있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도 머릿속에 안 남아요.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지금 그걸 결정해야 돼요. 이 부분을 적기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위아래로 적기선을 만들어 주고 이 밑은 이 부분만
밑에 부분, 옆에 부분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이 부분. 이 부분만 지금 적기선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게. 여기는 그대로 자르고, 2.3으로 해갖고 그대로 자르고 2cm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여기서부터 2cm를 해놓고, 여기 적기선, 얘하고 얘하고, 어때요? 붙여야 되니까 적기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 적기선만 여기에다 내줄 거예요. 양쪽으로. 그리고는 얘와 얘를 붙이는 부분을 얘 적기선으로 다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적기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래가. 왜냐면 이거와 이게 붙어야 되니까 적기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2cm 있죠, 2cm. 이거 2cm를 내줄 거예요. 어떻게 내줄 거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2cm 여기에요. 두 군데를 내주는 게 좋다고 그랬죠. 여기가 2cm. 이렇게 하죠. 그러고 연결을 하세요. 우선 이렇게 했으니까 칼등으로 무조건 자국을 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칼등으로 자국 내주세요. 어린 친구들은 이런 거 되세요. 이렇게 되면 빳빳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적기선 내기, 칼등으로 자국 내기도 참 좋아요. 잘 됐죠? 여기 됐어요. 여기는 적기선 없다 그랬죠?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2cm가 나왔죠? 지금 여기가 2cm예요. 2cm. 그러면 여기서 2cm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6이 돼야 돼요. 이 2cm를 뺀 거, 여기는 7cm잖아요. 7cm니까 19.6이잖아요, 이게. 19.6에서 7cm를 빼면 12.6이잖아요. 여기가 12.6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cm는 제하고, 2cm는 이미 들어갔으니까. 들어가고, 이 자체가 지금 12.5, 19.6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여기가 7cm를 뺀 12.6이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가 12.6. 여기다가 샥 넣고 그릴 때도 편해요. 빈 우유팩 같은 거 있으면 거기다 넣으세요. 제가 이걸 만드니까 여러 개를 실패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우유팩이 모자래요. 우유를 너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는 데는 한정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데 우유팩은 많이 필요하고. 이게 적기선이에요, 적기선. 여기가 12.6이에요. 여기가 12.6, 여기까지가 12.6이에요. 12.6이요. 한번 잘라볼까요? 아니면 뒤도 똑같이 하죠. 잊어버리니까. 자,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삐딱하나요? 아니면 맞나요? 자, 12.2cm, 2cm 여기, 2cm 여기요. 2cm. 자, 칼등으로 자국 내야 되니까 우유팩 물 들어가야죠. 자국 내시고 여기도 자국을 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12.6이라고 그랬죠. 12.6 여기. 12.6.
12.6이에요. 그려주고요. 보이나요? 제가 화면에 좀 벗어나나요? 12.6, 12.6 여기죠? 확실하죠? 자, 여기 적기선 내주세요. 적기선은 자기 마음대로 그려요. 많이 내주면 볼 필요 없니까 그렇게 많이 내주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잘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있다가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잘라야 돼요. 여기 적기선 아닌 형태 아웃사 이 외곽선이죠. 외곽선. 형태 외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잘라봅시다. 뒤도 똑같이 자를 거예요. 자, 여기는 보죠. 여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가위를 깊이 놓고 크게 잘라버렸어요. 잘랐죠? 그다음에 이 부분 적기선 없게 한다 그랬죠? 잘라버리세요. 자, 여기 이렇게 자르고.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 접으려니까 안 되죠? 여기를 잘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잘라놓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잘라놓은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적기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약하죠. 잘라져요. 이렇게 되죠. 뒤도 똑같이 합니다. 여기 적기선 안 됐네요. 8등으로 자국 내주고 무조건 그리면 자국을 내줍니다. 8등으로 자국 내요. 이렇게. 칼날이 아니에요. 칼등이에요. 칼등. 칼날은 자르는 부분이죠. 이렇게 접어줘요. 이게 너무 세게 하면 이렇게 찢어지죠. 이렇게 하얗게 보여요. 보기가 안 좋죠. 좀 약하게 해야 되는데. 뒤도 똑같이에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잘랐네. 잘라보죠. 이렇게 자르고. 여기 두개 넣나요? 여기도 자르고. 천천히 하세요. 제가 빨리빨리 못하니까 천천히 하세요. 자, 뒤도 보고 어디까지 잘랐어요? 어디까지 잘랐어요? 여기까지 잘랐죠, 여기. 여기까지 자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접혀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라야죠. 싹둑. 그 다음에 적기선 내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얘를 이렇게 내려야죠. 이렇게 되죠. 얘를 이렇게 닫아줘야죠. 구멍이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4.7이에요. 얘가 4.7이잖아요, 지금. 보이나요? 4.7. 4.7. 보이죠? 4.7.
자, 4cm 할 거예요. 4cm 하고 7칸 갑니다. 칸 수를 세세요. 어린 친구들은 4, 1, 2, 3, 4에서 7, 7칸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죠. 4.7. 4.7. 여기가 4.7이에요. 자, 보이죠? 4.7. 여기 칼통으로 작업해줘. 그래야지 접혀지죠? 보이죠? 자, 또 생각해보죠. 이리 됐죠. 자, 생각해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2cm, 2cm죠. 여기는 몇 cm예요? 그럼 전체가 7cm니까. 여기가 7cm죠. 7cm예요. 7cm, 7. 자, 여기가 2cm예요. 여기도 2cm예요. 그러면 7에서 2cm, 2cm를 빼면 2 더하기 2니까 4cm를 빼는 거죠. 그럼 여기는 3cm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2cm 만들어 놓고, 여기가 좀 틀리네. 여기 7cm죠. 7이 여기네, 여기 기준점이. 저는 여기를 자르려고 그랬는데, 여기네요. 여기. 여기를. 여기를 여기 2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cm면 2칸, 7에서 2를 빼면 5, 여기죠. 여기 2cm예요. 보이죠? 2. 여기 2cm예요. 여기는 3cm가 되는 거죠. 3cm하고 얘를 이렇게 덮을 거니까, 얘를 이렇게 덮을 거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자,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cm고, 여기도 2cm고, 여기는 3cm예요. 그럼 여기 적기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붙여야 되니까. 그쵸? 적기선은 적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바퀴 여기 구멍 뚫을 거거든요. 구멍을 한쪽에 뚫어야죠. 그리고 적기선은 그렇게 불필요하게 많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려보죠. 우리가 4.7이 있는 이 부분이죠. 4.7. 이 부분에서 몇 cm가 가요? 4.7은 없애버리고 여기가 7cm예요. 그러면 12.6을 더 가야 돼요. 여기서 12.6. 해볼까요? 다시 그려야 되나? 2cm, 여기다가 그릴까요, 그냥? 여기다가? 어차피 여기 기준점 잡았으니까, 여기 2cm를 더 하죠. 여기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그렇고, 연결. 맞나요? 어디까지 가요? 12.6 맞춰놓으면 좋겠죠? 12.6. 여기다 12.6을 맞춰놓고, 12.6. 보이나요? 12.6을 맞춰놓고,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네, 여기. 여기까지 갔어, 여기. 여기까지 쭉 이어줄 거예요. 이게 판 파는 게 있으면 좋은데, 여기가 보여주려니까 힘드네. 우유팩이 낀게 하나 있으면 좋은데, 저도 부족해갖고 우유팩이 없네요. 12.6. 이거 작업하면 많이 실수를 해요. 그러고 여러 개를 망쳐요.
그럴 때마다 우유팩이 아까워요. 왜냐면 우유팩 900ml를 다 마시려면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려요. 자, 여기 이렇게 되죠. 여기 됐어요. 여기가 그냥 여기까지 가죠. 끝까지 해보죠. 자요.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에 적개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 이쪽을 이렇게 닫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여기를 닫아야 되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적개선이 필요해요. 여기도 적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적개선을 조금씩 내주죠. 이 정도. 밀고 나갈 수 있으면 이렇게 밀고 나가세요. 그리기 힘드니까. 자. 여기 적기선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할까요? 빨리 할까요? 적기선. 이게 보이죠? 적기선. 지금 어디를 자를 거냐면요.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를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고, 우선 잘라보죠. 생각나는 즈음에 자르죠. 자, 여기도 자르고. 자, 여기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릴까.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자를 거예요. 우유팩을 돌려서 잘라야 돼요. 여기서 자를 거예요. 자, 여기도 잘라버리고. 우선 뭐 해야 되죠? 제가 칼등으로 자국을 내줘야 돼요. 이런 케이스 있죠? 박스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좋아요. 딱 대고 그리기도 좋고. 이렇게 되고 칼등으로 자국 낼 거예요. 선을 그어주면 무조건 칼등으로 자국 내라고 했죠. 여기도 칼등으로 자국 내줄 거예요. 이게 종이가 되게 끝부분은 약해요. 그리고 약간 깨끗하게는 안 나와요. 이게 막 너덜너덜하죠. 그래도 우리는 이쁘게 만들어야죠. 여기 끝까지 안 갔네. 가위질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쁘게 접혀져요. 접혀야죠. 접어요. 종이가 조금 두꺼우니까 그래도 우유팩이 두껍잖아요.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쪽면은 됐어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거 지붕이 있어야 되죠. 여기에. 응? 이게 해줄 거예요. 지붕을. 왜냐면 얘는 4.7이 들어갔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9.6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여기가 여유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을 딱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여기가 2.3이고 여기가 몇 센치라 그랬죠? 여기가 2.3이라고 그랬잖아요. 2.3. 2.3을
만들어갖고 3cm, 여긴 2.3, 3cm, 2.3, 3cm, 2.3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2cm, 여기도 2cm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2.3, 7cm를 먼저 하고, 7cm를 우선 기준으로 잡고, 여기가 살짝 7cm를 넘네요. 잘라놓은 게. 이 정도 해갖고 합시다. 여기를 두칸 가세요. 1cm, 2cm 가세요. 여기도 여기인데, 1cm, 2cm 가세요. 여기 3cm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도 1cm, 2cm 보이나요? 네. 1cm, 여기도 2cm 그러고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자로 똑바로 그릴 수 있는, 똑바로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리시고, 이렇게 밀고 갈수 있는 건 밀고 가는 게 좋아요. 복잡하잖아요. 자로 그리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렇게 밀고 가세요. 이렇게 이렇게 검지로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어요. 보이나요? 이렇게 자로 똑바로 그리려면 그리시고, 나는 이거 못해 그런 친구들은 자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딱 해놓고 똑바로 그리세요. 이렇게 하고 똑바로 이렇게, 나는 잘 못해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똑바로 그리면 돼요. 자, 이렇게 똑바로 그리세요. 그리고 이 부분이 몇 센치라 그랬죠? 이게 3cm고 2.3을 만들어야 되죠. 2.3 뚜껑을 닫으려면, 자, 2.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3이 갔어요. 그 다음에 접기선을 만들어 줘야 되죠. 접기선이 필요할까요? 봐볼까요? 자요. 네 면이 나왔죠. 도형에서 네 면이 접기선이 되면 이렇게 한 면, 두 면, 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개의 변이. 근데 세 개의 변에 접기선이 있어요. 이 접기선이. 그러면 한 변은 없어도 되죠. 이제 접기선이. 왜냐면 여기 꺾어 들어가고 딱 이렇게 접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3 해놓고 없애버리면 되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가 2.3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리는 거예요. 2.3에서. 잘라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접기선을 해주면 돼요. 좋겠죠. 이 밑이 지금 바퀴가 이 밑에 우리가 이렇게 이 밑에 바퀴가 이렇게 달릴 거예요. 여기 바퀴가 있죠. 두꺼웠고, 얘 두꺼웠고, 이게 접기선이 두꺼웠고, 이게 조금 깨끗하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바퀴를 구멍을 뚫는데 이렇게 접기선을 적게 넣는다고 넣었는데도 깨끗하게 안 됐어요. 그러면 접기선을 여기도 그래도 최대한 적게 넣어주는 게 좋긴 하는데, 얘가 힘이 없으니까, 지드대가 힘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여기를 접기선을 그냥 할까요? 그러면 얘가 두 겹이 되면 그래도 빳빳한 느낌이 종이 한 장보다는 두 장이 더 낫잖아요, 솔직히.
그래, 그러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하고 그냥 하죠. 이걸 여기를 자를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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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를 겁니다. 잘라보죠.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칼등으로 자국냈나요? 안 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줘야 돼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칼등으로, 칼등이에요, 칼등. 칼등. 자, 여기를 접으려니까, 여기를 안 잘랐네. 여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여기를 안 자르니까. 이 부분도, 이 접으려니까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여기도 칼등으로 작업을 안 해줬네. 이 지저분하죠?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막 접혀지고 쭈글쭈글해져요. 이렇게 놓고 칼등으로 작업을 내줄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접어볼까요?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자를 거예요. 이 부분 자를 거예요. 얘 자를게요. 얘를 이렇게 해갖고 적기선을 접어줘야 되는데 안 접혀져. 여기 잘라야 돼요. 그러면 잘 접혀요.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렇게 접히죠. 여기도 잘라놓으면 잘 접힙니다. 자, 접어볼까요? 두 겹을 자르고. 그거 해야 되네요. 바퀴를.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요. 깨끗이 안 잘렸네. 깨끗하게. 조금 삐딱하게 잘라줘죠. 안쓰럽네. 자, 접기선으로 이건. 깨끗이 잘라야 되는데, 이거 보고 좋은 생각이 났어요. 여기 적기선 없었는데 잘 됐네요. 살짝 접어주세요. 이쁘게. 여기 적기선 없죠. 적기선 없었는데 잘 됐네요. 적기선으로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조립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탁 닫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글루건 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데 적기선, 얘하고 이렇게 겹쳐진 부분요. 여기 적기선을 조금 줄입시다. 이런 걸 사선으로 해갖고 이쁘게 너무 많으니까 적기선이 여기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사선을 하면 깔끔해져요.
자, 붙여봅시다. 자, 이렇게 잡고, 여기 칼통으로 잡으면 자, 깨끗한 마음으로 글루건을 써야죠. 이런 글루건은 항상 이렇게 바구니에 놔야 돼요. 자, 글루건 씁니다. 제가 핸드폰을 쳤네요. 자, 얘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글루건 때문에 자꾸 쳐요. 이쪽으로 넣을게요. 글루건을. 자, 얘를 덮어갖고 얘와 가까운 부분부터 먼저 써는 거예요. 자, 여기 쏘세요. 여기 쏘세요. 한번 불고. 자, 여기 끝부분 잘 잡으세요. 여기 끝부분 잡고, 여기 끝부분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자, 여기도 자 한번 보세요. 끝부분 여기 맞추세요. 여기 끝부분 맞추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좀 두꺼우니까 조금 더 잡고 있죠. 된 것 같은데요. 됐어요. 여기 이 부분 글루건 쓸 거예요. 오, 안 됐어. 두꺼워서 안 됐어. 자, 같이 써줘. 안 된 부분은 여기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쏠 거예요. 글루건이 안 들어갔네요. 자, 같이 붙이죠. 자, 안 됐으면, 아우, 뜨거워. 엄청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자, 같이 하니까 훨씬 잘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됐어요. 됐죠. 이쁘죠? 아이고, 현태가. 우유팩이 약해갖고 막. 이쁘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한 것처럼 모양새가. 색감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하고, 어디를 붙여요? 여기를 붙일 거예요. 자. 이게 끝부분 착 붙어버리면 끝나요. 깔끔하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쪽 부분부터 하죠. 동시에 하기가 힘들겠네. 자, 갑니다. 서세요. 조심하고, 불어주고, 한쪽을 잡고, 끝부분을 잘 맞추세요. 그러면 아주 이뻐져요. 그 부분을 잘 맞추세요. 한번 불면 그렇게 뜨겁진 않거든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피부가 약해갖고 뜨거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붙이고
치세요. 이제 안 뜨거워요. 지금 금방 식어요. 됐죠? 자, 이쪽에만 이제 해결하면 되겠네요. 이 부분하고. 맞추고 줄을 잘 맞추세요. 외곽선을. 여기 적기선 의도치 않았는데 여기 적기선이 됐어요. 좋죠. 적기선이 있으면 안정적이죠. 적기선이 있으면 우선은 붙여놓으면 붙이는 곳이 있으면 이게 종이가 너덜너덜하지 않고 단단해져요. 종이도 여러 겹이 뭉쳐지면 강해져요. 가만히 있으라. 여기가 잘안 붙어졌네. 종이가 되게 두껍나 보네. 네. 다시 붙이세요. 안 붙여지면 다시 붙고, 또 떼어지면 또 붙고. 자, 잡아줘야 돼요, 좀. 그래야지 얘가 안정적으로 붙어요. 됐습니다. 또 영상이 화면 밖으로 막 나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자,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럼 푹 나와요. 한번 불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어요. 됐습니다. 완성됐죠? 자, 바퀴는 우리가 바퀴까지 할까요? 바퀴를 정해 놓을까요? 바퀴 부분을, 자, 문이 여기 있으니까 문을, 바퀴를 요번에 작게 할 거예요. 이게 바퀴가 크니까 이게 이 길이가 지금 골판지 길이가 제가 적어놨거든요. 54.6이에요. 이 길이가 보통 사면 54.6인데 제가 1cm씩 잘라놨는데 사서 해도 돼요. 이 골판지는 이거 하나 하고 54.6 하나 하고 그반 27.3을 더 더해갖고 82.9 합하면 82.9cm를 할 거예요. 이게 이거의 반, 이 반이죠. 이거의 반이에요. 이 크기의 반. 이게 하나의 바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이거 하나의 바퀴가 될 거예요. 여기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잘라줄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보면 이 정도. 못하는 친구들은 여기를 재야 되죠. 5cm 정도예요.
여기에 5cm 정도를 표시를 해왔고, 여기 5cm 이렇게 잡고, 자, 똑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 여기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또 여기도 이렇게 다 보면 이 정도 자리죠. 가운데 부분인 것 같은데, 가운데 부분 하죠. 이건 3.5 정도 보기 좋게, 네, 이 정도 하죠. 네, 이 정도 샥, 이 정도. 그러면 뒤로 가서 이 정도, 이게 이 상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십자형 구멍이 커야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하죠. 구멍까지 내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선 구멍, 여기 뒤도 일자. 여기는 두꺼워요. 한쪽은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거를 했네. 위아래 해주면 좋은데, 이게. 두꺼운 데를 하면 두껍게 나오고, 힘들어요. 여긴 두 겹을 잘라야 돼요. 이걸, 송곳을 불을 달고 왔고, 가스레인지 같은데 불을 켜갖고 달구면 금방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손으로 하려니까 여러 번 하세요. 그냥 인내심 갖고. 여러 겹. 자, 어른들 도움 받으세요. 그리고 연필로 있는 거 말고 뾰족한 연필이 있으면 좋은데, 뾰족한 연필이 얘 없을까? 봐요. 이렇게. 얘 찢어지잖아요, 지금. 찢어져요. 조금 더 합시다. 또 해야 되겠는데. 손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칼질할 때. 되는 것 같은데. 사 HB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HB 없으면 이걸로는 안 돼요. 너무 약해요. 송곳 같은 것도 괜찮은데, 이런 게 좋아요. 연필이 좋아요. 이렇게 됐죠. 찢어지죠, 뭐. 좀이 구멍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롭게 움직이더라고요, 바퀴가. 여기도 여긴 금방 되네. 종이가 한 겹이라서 금방 됐죠. 여기는 종이가 여러 겹이에요. 그래도 금방 되네요. 됐죠. 금방 됐어요. 됐죠. 여기도 무리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됐어요. 자, 여기 바뀌어요. 여기 바뀌면 거예요.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에서는 이거, 덤프트럭이 뭐예요? 트럭은 짐을 싣는 거죠. 덤프트럭도 짐을 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트럭으로 물건을 싣고 내릴 때 불편하거든요. 모래나 자갈 같은 거 실을 때는 불편해요. 그걸 하나하나 사람들이 일일이 노동으로 그걸 덜어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만든 게 덤프트럭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버려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이 몸체하고, 바퀴하고, 할 겁니다. 여기 꾸미는 거, 이런 거 꾸민 거는 트럭에서 참고하세요. 제가 빠른 배속으로 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